본인들도 아마 경험했을 텐데 이럴 때는 본인들 체중보다는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을 재라 그래요. 우리가 이 체온이란 게 사실은 뭐 누구나 우리가 36.5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.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성냥팔이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네? 성냥팔이 소녀. 성냥팔이 증후군. 네. 우리가 성냥팔이 소녀 하면은 정말 왜 생각나잖아요.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그러니까. 떨면서 네. 남의 그 집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먹는 거 쳐다보는 이런 게 장면이 생각나는데 네.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보면요. 일단은 늘 먹는 거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서 덜 먹어요. 적게 먹는데 우리가 열을 올리는 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음식이 들어오면요. 소화를 시키면서 거기서 열 발생을 일으켜요. 근데 음식이 적어지면은 그만큼 몸 안에서는 굶주리기도 하지만 열 발생이 적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음식이 적게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왜 근육 손실이 있는다 그러죠. 맞아요. 근육이 적어지니까 근육에서 또 열 발생을 거의 22%를 발생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속 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는 분들은 이 성냥팔이 소녀같이 배는 고픈데 몸은 오돌오돌 떨리고 안에 그 기초 태운 이런 게 떨어지면서 그만큼 대사가 안 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. 왜 여자들이 피하 지방이 많아서 네. 열이 많이 나고 네. 추위도 남자들보다 잘 견디니까 네. 미니스커트도 입고 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성냥팔이는 말라서 지금 체온이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네. 좀 다르지 않나요? 이게? 그 사람들이 왜 좀 이렇게 몸집이 있으면은 아 너는 추위를 안 탈 거야 하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지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이라 오히려 지방이 많아지고 비만한 사람들 보면요. 오히려 온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. 온도가 떨어진데 보면 우리가 왜 여자들 복부에 셀룰라이트라고 하잖아요. 예, 예, 예. 거기 그 온도를 재보면은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. 그만큼 오히려. 혈액이 낮은 데는 우리가 혈액이란 거는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지만 나쁜 대사물질을 바깥에 내보내야 되는데 네. 배출이 안 되니까 그만큼 차곡차곡 쌓여서 지방이 쌓이는 거죠. 이유 없는 몸무게 증가인데 사실 이유는 있거든요. 많이 먹어서 증가하는데 많이 늘었는데 추위는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대우분이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원인은 알지만 정말 저는 억울해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하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온도를 재보면은 36.5도가 아니라 36도. 심하면은 뭐 35도 8부. 근데 또 이걸 들으시면서, 아, 그럼 나는 무조건 온도를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우리가 온도라는 거는 아까 우리 한동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잴 때하고 내가 열받아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하고 또 달라요. 운동 막 했을 때요. 그래서 일정한 온도는 아침에 6, 7시간 푹 수면을 취한 다음에, 네. 그 다음에 아무 활동도 안 할 때, 그럴 때 이제 온도를 재보면 내 기초 체온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네. 도대체 체온이 1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나 이게 열 발생, 기초 대사량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, 선생님? 우리가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5배나 올라간다. 네, 오히려 1도가 떨어지면은 우리 면역력 30% 감소한다. 네,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. 그만큼 안에서 면역력이란 거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되고 우리가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 안에 면역을 담당하는 KBS